지난 17일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제2회 마포구청 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날 홍대 레드로드 R6 구간에서 서강동 주민센터 대청소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에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마포 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을 무료 검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내고장 마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크 골프는 이름처럼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이용해 공을 치는 스포츠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지만 특히 노년층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마포구청 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열려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마포구청 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은 관내 7개 동호회 선수들을 포함한 180여 명이 참가해 함께 대회를 즐겼습니다. 대회 선언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고 이어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길 바랍니다. 마포구 모든 16개 동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동주민센터 대청소의 날, 지난 17일엔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서강동 주민센터 대청소의 날은 레드로드 R6 지역 시계탑 앞쪽에서 시작해 인근 상점과 골목을 청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깨끗한 마포를 조성하기 위한 서강동 주민센터 대청소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서강동 주민센터 대청소의 날은 레드로드 R6 구역 시계탑 앞에서 집합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인력들은 상점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길가에 담배꽁초, 쓰레기, 먼지 등을 청소했습니다. 대청소의 날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청소 행사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동주민센터 대청소의 날과 함께 더욱 청결해질 마포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7월 말까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마포구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데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5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만 19세 이상 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등 건강 행태와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합니다. 마포구는 이를 통해 생산된 통계 자료를 활용해 구에 필요한 근거중심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지방간 등 대사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또 대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무료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을 무료 검진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높은 혈당, 높은 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포건강관리센터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20에서 64세 마포구민과 마포구 소재 직장인에게 무료 검진과 6에서 12개월 지속적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제공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최소 10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검진 항목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마포건강관리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우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지난 18일에는 마포 광흥당에서 전통 성년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만 19세 성인이 된 많은 이들을 축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